안녕하세요. 노바삭스의 김정현 엔지니어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색소폰의 마우스피스 그리고 리드 선택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컨텐츠를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 색소폰을 수리해 오면서 색소폰 수리만으로 끝나지 않고 마우스피스와 그 리드 피팅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수년간 이제 해드리면서 왔는데, 가장 많이 손님들이 답답해하는 건 나한테 맞는 마우스피스는 어떤 것이고, 그리고 리드도 너무 많은 브랜드와 호수, 나에게 맞는 건 뭘까? 라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를 좀 알려줬으면 좋겠다, 많은 요구가 있으셔서 제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과 오늘 단계별로 마우스피스와 리드 선택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소폰을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 혹은 1년, 2년 정도 되시는 이제 분들이 마우스피스를 어떻게 선택해야 되고 리드를 어떤 브랜드를 선택해야 되는지 굉장히 많이 여쭤보세요. 그래서 알토를 처음에 시작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테너를 시작하시는 분도 계신데, 먼저 이제 그래도 알토가 가장 많기 때문에 알토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제가 마우스피스와 리드를 피팅해 드리는 모든 키포인트는 좋은 소리, 그런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모든 피팅해 드리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불기 편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소리와 아무리 좋은 세팅이라 하더라도 내가 그것을 컨트롤하기에 힘들고 불기 불편하다면 저라도 그 상태를 불나면 손이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기 힘든 환경에서 자꾸 연습을 하게 되면 앙부셔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고, 그 힘이 들어간 앙부셔가 오히려 나중에 안 좋은 습관들을 가져오게 되는 케이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피팅해드리는 모든 키포인트는 가장 불기 편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첫 번째로는 알토 했을 때 제일 많이 추천해드리고 제일 많이 피팅해드리는 피스는 메이어입니다. 이 메이어는 알토 피스의 가장 정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전통이 가장 오래된 마우스 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스마다 각 장르 용도가 이제 정해져 있는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가요, 팝, 트로트, 심지어 재즈 이렇게 폭넓게 많이 사용하는 것은 메이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수를 보통은 여성분들의 경우는 5호에서 한 6호, 그리고 남성분들은 6호 정도 이렇게 선택을 하셔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은데요. 왜 메이어 피스를 선택하시는 게 좋냐면, 메이어 피스의 그 안에 그 성형 구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메이어 피스는 안에 성형 구조가 로우 베플이라고 해서 그냥 통으로 이렇게 쭉 빠져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나 이제 1, 2년 차 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게 좋은 소리라는 느낌보다 내가 연주를 했을 때 편하게 소리 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메이어 같은 스타일이 그 안에 그 성형구조 통으로 빠져 있어서 걸리는 거 없이 편안하게 호흡이 쭉 빠져나가서 컨트롤하기 가장 적합한 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메이어 피스가 꼭 정답이다? 그건 아닙니다. 안에 로우 베플로 돼 있는 여러 종류의 피스들이 요즘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많은 종류를 제가 다 다루기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메이어 기반으로 나왔던 마우스 피스들의 종류들을 사용하는 것이 초보자들에게나 입문 혹은 1, 2년 차 분들에게는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한 실제로 손님들을 피팅을 해드리면서 마우스 피스를 선택해 드렸을 때 경험상 열의 아홉은 다 적합하게 세팅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테너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가장 먼저 추천드리는 거는 오토링크입니다. 오토링크는 테너피스의 가장 정석이라고 할 수 있고 가장 오래된 전통이 있는 마우스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토링크 역시 그 안에 베플 자체가 로우 베플이기 때문에 굉장히 통으로 잘 이렇게 호흡이 잘 빠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은 호흡을 넣었을 때 쉽게 거치는 거 없이 쭉 빠져나오기 때문에 연주함에 있어서 굉장히 편안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우스피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준적으로 평균적으로
보통 7호 반을 이제 가장 많이 씁니다. 근데 나는 조금 그거보다 조금 약하게 쓰고 싶다면 7호를 선택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권장드린 건 뭐 오토링크에서 나오는 뭐 톤엣지도 있을 수 있고 슈퍼톤 마스터도 있을 것인데 보통 슈퍼톤 마스터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그래서 오토링크 외에도 오토링크를 모티브로 해서 제작된 마우스피스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피스 안에 깎여있는 구조, 이게 계단이 아니라 쭉 통으로 빠져있는 로우 배플에 그런 유의 피스를 처음에 테너를 시작하실 때 사용하시는 것이 굉장히 편안하게 컨트롤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마우스피스가 선택이 되면 이제 리드이겠죠. 리드도 굉장히 종류가 너무 많아요. 손님들께서 리드의 선택에 있어서도 굉장히 답답해하고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가이드라인만 제가 좀 정해드리면 리드가 같은 호수 2호 반인데도 불구하고 브랜드의 종류에 따라서 리드의 약간씩의 두께감이 다르고 그리고 그 각 리드마다 좀 권장하는 장르들이 정해져 있는 뭐 클래식이 있고 재즈용이 있고 뭐 아니면 팝 이런 식으로 좀 권장해드리는 리드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다 다루기보단 오늘은 아주 불기 편한 세팅을 위해서 권장을 드리면 첫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브랜드는 AW, 이시모리 우드스톤, 슬론, 라보즈, 셀렉트. 제가 경험해봤을 때 이 리드들이 그러니까 같은 2호반에서도 부드러운 편에 속하는 리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들이 호수를 좀 3호를 쓴다거나 두껍게 쓰면 리드가 안 떨어서 굉장히 답답할 뿐만 아니라 3호가 설령 한 개는 편할진 몰라도 9개는 다 불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드는 굉장히 불기 편한 걸로 선택하셔야 내가 편안하게 컨트롤을 할 수 있고 내 호흡에 가용할 수 있는 호흡에 리드가 경쾌하게 떨어야 아주 저음까지 편안하게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드를 선택함에 있어서 같은 2호반이어도 단단하면서 힘있는 소리가 나는 리드들이 있는데요. 그린 자바, 레드 자바, 트레디셔널 그런 이제 탄탄한 계열에 나오는 2호반의 리드들이 있습니다. 초보자들이나 1, 2년차 되시는 분들이 특히 제일 많이 쓴 게 그린 자바를 주변에 이제 오래 보신 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사용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권장하지 않습니다. 자바는 소리가 단단하긴 한데 리드가 그만큼 좀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10개 중에 하나는 편할지언정 9개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스타트를 부드러운 리드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라보즈나 AW로 1년 정도를 썼어요. 이게 1년 정도 지나니까 AW랑 라보즈 이런 리드들이 약간 약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꾼 게 자바를 불어보니까 자바가 시원하게 잘 이제 컨트롤이 되더라고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편안한 환경에서 반복된 연습을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호흡이 점점 늘어갑니다. 호흡이 늘어났을 때 자바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연습하고 호흡을 늘린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가용하기에 조금 힘든 호수의 리드를 선택하셔서 연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습하면은 호흡은 뭐 같은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늘겠죠. 다만 안 좋은 습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모든 악기의 연습과 모든 악기는 힘을 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보면은 힘을 뺄 수 없는 세팅에서 힘을 빼려고 노력합니다. 당연히 그러면 힘이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제가 권장드리는 거는 부드러운 1, 2년차나 초보자들의 경우는 부드러운 리드의 계열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세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로 손님들이 그렇게 세팅을 해드렸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만족하면서 사용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는 세팅을 찾으신다면 제가 권장드리는 그런 세팅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그 디테일하게 뭐 어떤 리드를 선택하는지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선택해보셔서 그 세팅을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즐거운 색소폰 문화생활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 컨텐츠를 준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즐겁게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제가 이제 수리를 하면서 또 손님들을 맞으면서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또 컨텐츠를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